최근에 이제 에러가 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아무것도 설치가 안돼 있어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뭘 이제 게임이나 뭐 프로그램 설치할 때꼭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앱및 기능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및 기능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프리워크를 넷 프리워크를 설치해야 되죠. 이걸 건의했었는데 안 되죠. 건의가. 그래서 아무튼 이걸 설치해야 돼요. 귀찮게. 그래서 이게 설치돼 있으면 어떨까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자기네들은 이게 옛날 버전이니까 사용자들이 이제 요거를 사용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그렇게 설치 안 되게 한다. 자동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심지어는 이제 에러가 발생하게 되네요.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에러가 이 코드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해결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했는데도 인터넷이 연결돼 있는데 연결이 안돼 있는 거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뭐지? 이거를 DSIM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수동으로 설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DSIM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건데 보시면 이제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똑같은 에러가 나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에러가 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파일을 넣고 그거를 하는 거죠. 파일 넣고 이렇게 이건가 보네요. 유튜브에 넣을 테니까 혹시 이런 에러가 똑같은 에러가 나시는 분은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설명하면 DSIM 온라인 그다음에 이거 넣고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도 요 경로를 보셔야 돼요. 경로가 D 드라이브 그다음에 요거에서 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일을 다운로드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 파일이 있죠? 그걸 클릭하면 자동으로 마운트가 돼요. 그러시면 이렇게 보면 이 드라이브에 마운트 돼 있죠? 이 상태가 되면 이걸 이제 들어가 보려면 왼쪽으로 들어가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걸 클릭하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들어가면 여기 있어요. 이걸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 지금 2로 나오죠? 2 이걸 잘 보셔야 돼요. 2 드라이버 아까 설명했듯이 이 끝에만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D라고 써 있는데 이걸 2로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카피해서 컨트롤 C 그다음에 아까 여기다가 놓고 마우스 우 클릭을 하면 이게 붙여 넣어져요. 이게 복사가 잘안 된다 보네요. 이렇게 해서 복사. 지금 에러가 좀 생겨서 복사가 안 되고 있네요. 다시 여기다가 붙여넣기. 역시 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좀 이게 창이 밑에 이 피드백 창이 뜨면서 에러가 좀 발생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 자체 홈페이지 이제 광고를 넣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에러가 발생하죠. 근데 원래 광고 같은 걸 넣으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됐죠. 이제 되면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또안 되네. 다시.
붙여넣기가 왜 안되나? 되는데 여기서 우클릭 복사 붙여넣기 됐네요. 컨트롤 C가 안 먹히네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폴더를 마운트 했잖아요. 다시 이제 이게 윈도우 iOS 파일이면 이걸 클릭해서 마운트 했고 왼쪽으로 들어와 여기로 클릭하시면 안 되고 이쪽 왼쪽으로 클릭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위치가 이렇게 나오면 2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2로 고치면 된다고 했죠? 2. 2로 고쳤죠? 고쳐서 이제 엔터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아래 이제 오프라인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는 거네요. 근데 이걸 찍기 위해서는 그 뭐지? 이걸 설치를 해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든 3.5를 대부분 다 쓰거든요. 이렇게 4.2를 쓰는 게 아니라 3.5를 쓰기 때문에 문제는 이걸 녹화하려고 해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어쩔 수가 없네요. 하여튼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아무튼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설치된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뭐 저는 이제 안 쓰는 거는 지워줄 거예요. 뭐 이런 거. 클라우드나 인쇄 서비스는 지금 안 쓰거든요. 그래서 안 써서, 인쇄를 많이 쓰시면 해제하면 안 되시겠죠? 이거는 이제 요즘 최근에 이슈가 돼서 이거 삭제하고, 별다른 건 없네요.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다시 시작. 이렇게 다시 시작 누르면 되겠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는 간단하게 있으니까, 유튜브에 같이 넣겠습니다. 이상이네요.